이어서. 아이고 선생님, 네. 선생님도 나중에 자식 낳아보세요. 이 자식이라는 게요, 꼭 키는 탁구공 같아요. 그렇죠. 그 잔소리나 좀 하면 가만 좀 놔두라고 펄쩍펄쩍 뛰고, 아 그래서 또 가만 놔두면 이번에 관심이 없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. 그 장단 맞추기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세요? 아,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왕국을 다스리는 게 더 쉬운 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참, 통각이 아는 것도 많아.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. 저 선생님들한테 잘해야 돼요. 저는 이 본시 가방 끝도 짧고 나이도 많고 해서 이 뭐 일교사라 싶고 나와가지고 뭘 가르칠 것도 없고 건데 너희 왜 나왔느냐? 여자 다름이 아니고 저기서 우리 은디 쟤 좀 이뻐해 주세요. 저게 저희 부모가 늙었다고 이 마음 아픈 일이 많았어요. 자 그런데 이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? 저 자식이 어디 아프면은 어디 다치면은 이 손끝에 많은 상처만 있어도 가슴이 아픈데 저게 여자 우는 거는 정말 차마 못 받을 일이옵시다. 여러분들도 그래요. 이제 나를 애껴야 돼요. 나를. 내가 요즘에 저 이 신문을 보고 텔레비를 보면요 이 늙은이 마음이 답답해요. 답답해. 아 그거 애들 저 집돌 나가가지고서래 그저 남의 집으로 옥상 꼭대기 불러서 뽐도 지르고 이러는 거 이게 저 부모 가슴을 찢어놓는 거예요. 어? 딴 거 없어요. 그저들 날 아끼는 거 이 부모한테 받은 몸뚱이 이 마음을 고이고이 간직하는 거 어?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. 그럼 부모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. 그 이상을 바라는 부모라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한 비밀이니까 그렇게들 이해들을 해요. 자 다음은 저 경찰로 계신 박성욱의 아버님께서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. 이지원이 아빠 이인덕입니다. 여러분들 놀랬죠? 네. 오늘만큼은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긴장하고 겁먹으면 나 집에 가서 혼나요. 알고 보면 우리 지원이 굉장히 무서운 애거든요. 지원이하고 나 사이를 여러분한테 밝히지 않았던 건 그래요. 내 자식이든 누구든 공정하게 대해야 된다는 교사로서의 내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좋은 교사가 되려는 건 내 몫의 일이고 그걸 딸애한테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. 우리 지원이는 엄마 없이 두 살 때부터 날 엄마 삼아, 아빠 삼아, 친구 삼아, 아니 세상의 모든 것으로 알고 지내왔습니다. 그런데 난 그런 딸한테 아무것도 제대로 해준 게 없습니다. 오히려 친구들한테 비밀까지 만들어줬습니다.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, 쑥스러운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. 이지원, 그동안 마음 상하게 했던 거 아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그리고
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한다. 아, 그리고 예쁜 우리 딸한테 흑심 부모님 있으면은 우선 나한테 신고부터 해주기 바란다. 알았나? 아주 선생님들, 네. 오늘 이 강단의 소문인게요. 아이고, 많이 걸리네요. 야, 은비야, 너 이제 아버지 늙었다고 너 걱정하는 데 갔자? 잘해. 왜, 너희 아주 안 미안해, 미안해. 그날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마음속에서 놓아버렸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아 가슴에 보듬었고, 그날 우리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과 거짓말에서 놓여났고, 그리고 그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진짜 친구가 됐다.